저희 교회가 매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은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저와 공동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런 시도를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보통 추석은 이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또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는 날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도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하면은 그거 참 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100번 다 해도 그걸 본인이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맛볼 수도 없는 기회가 없는 그때 하지 말고 어른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그것을 같이 기뻐하시고 누리실 수 있을 때 그때 효도해라, 그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냥 뭐 자기 위안으로 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그건 기회가 없다, 때가 늦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보훈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예의를 갖추고 이걸 강조하는 종교가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배은망덕한 종교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또 윗어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매 추석마다 설날마다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면은 외로워지기 쉽잖아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정성껏 잘 모시고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런 행사를 늘 이제 그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막상 그 어른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저 같은 젊은 목사는 이제 말씀의 은혜가 돼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성도들이 주는 반응을 보니까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지만 그 모습 자체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초청한 우리 유도순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평생을 얼마나 순수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연세가 81세가 되시는데요. 성경 66권 그 해설서라고 그러죠. 그 주해설을 쓰신 분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주해설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을 텐데 청년같이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윗대 어른들에 대한 이 수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로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전에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찬양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인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렇게 분량이 많다 해도 크게는 두 가지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내용과 또 하나는 그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두 가지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신
이렇게 이루어 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행해 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에 응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시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에 확고해야만,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이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뼈대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금 분당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7, 8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건물들이 얼마나 이제 견뎌낼 것인가? 지금 우리는 아파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마 조금 딱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꼭꼭 씹으셔서 잡수신다고 하면은 이제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세 번의 이루심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에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고 또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재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후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제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이걸 해결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처음 질 때는 나대지에서 그냥 세우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래돼서 재건축을 할 때는 이걸 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이 죄를 우리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짓은 걸 다 청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고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이걸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 2장의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한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구조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재창조를 이루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또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다윗에게 세워주신 이 두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지자로 이제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은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삼십에 팔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이것이 벌써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봐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약속하셨던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기뻐하고 축하해 준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옛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예? 그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만유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잊어버리셨는지 아닙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때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추방을 당한
그 상태에서 그 원죄 하에서 이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리스 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때 선언하셨을 때에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 휘장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말씀해두시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나가서 딱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강림을 하신 겁니다.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남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만드신 바라 그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저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은 크게 네 기둥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이 있는데 보좌라는 말이 44번 그리고 어린 양이 29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보좌와 어린 양이 결합이 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란 말이 13번이 나오고 교회가 2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교회를 또 결합을 시키면은 어떤 뜻이 되는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즉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바로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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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또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그러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시지 못하고 처음은 시작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은 되지 못한다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속이 지금 착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속을 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모습이 이게 구원 얻은 이제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소식입니다. 그런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걸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을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이제 이것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든 꽃밭을 어떤 불안강단 이제 그런 자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자입니다.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제 임하여지므로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고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말씀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게 손해가 있을까? 내 이제 자존심,
체면 이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세일즈맨들이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달 차를 100대 팔 수 있다, 이건 자기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행적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장의 맨 마지막 자리,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역전 경주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메시아 언약,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막 뛰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삭에게 전해줬어요. 이삭이 받아서 드디고 야곱에게, 그것이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다윗에게 계승되어 오고, 그것이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이 바톡을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제가 어느덧 원로 목사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온 거죠. 저는 제가 붙잡고 다른바퀴를 쳤던 복음의 바통을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1등으로 달려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선수가 주저앉는다든가 거기서 기권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 12장 첫 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래, 내가 한 말을 이제 알아들었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봐라 봐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지금 골이 날려 그릴 때요, 각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합니다. 바로 히브리 기자는 이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저 구름대 같은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막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다른 밭을 칠 때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죄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황영조 선수가 누굴 생각했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아닐까요? 결혼한 사람이면 자기 아내를 생각했을지 모르죠. 우리 보고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이제 그때 당시의 선수들,
종주자들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해 있었어요.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처럼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쫄뚝쫄뚝하고 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의 선수인 여러분들의 손은 피곤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은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건강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종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맺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는 지난주에 분당에서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넓은 길을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그 도성을 사하리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한 분, 바로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81살 되시는 이 노 목사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감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도 은혜가 됐지만 저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존재 자체가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날마다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느 존경하던 목사가 중간에 이렇게 실족했다, 저렇게 자빠졌다, 저렇게 변질했다, 저렇게 타락했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유 목사님처럼 여든이 넘으시는 연세가 되기까지 한결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른들이 참 많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아 나도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같은 어른들을 뵐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그 추석 연휴 동안에 단어 두 개를 마음에 담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한 단어는 보은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보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 유 목사님과 같은 이 땅에 참 주 안에서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날이 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 보은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 저는 이번 추석에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오늘 이 나라가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명하십니다.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분에 대한 공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주변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감사의 대상을 몰라서 달 보고 감사하고 또 별 보고 감사하고 나무 보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압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늘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 본, 은혜, 은혜, 본, 이 두 단어가 평생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윤택하기 바라고요. 인생의 이전보다 연세가 되신 이후가 주 안에서 훨씬 그 샬롬의 복이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삶이 더 복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젊을 때부터 어른을 어른으로 알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보은하는 또 은혜를 아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축제의 날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게 복음성가였는데 이번에 찬송가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보은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거를 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해야 될 건 뭡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2절 우리 찬양하기 전에요, 이 보은이라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보은, 여러분은 누구를 감사하고 여러분은 누구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원망밖에 없습니까? 부모를 생각해도 원망밖에 없고 어른을 생각해도 원망밖에 없고 그것은 재앙이에요. 이분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분을 생각해도 내가 참 보은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유도순 목사님은 저하고 교제가 없던 어른이에요. 단지 그분이 여든이 넘도록 주의 복음으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으로 제가 마음으로 삼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보은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엄청난 가시적인 그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감사, 그 존재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2절 찬양할 때 보은, 은혜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 교차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여러분이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 굳세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 은혜가 견이 나는 이제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확신 있으세요? 때로는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온이라는 단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주변의 어른 내게 참 고마운 사람들 내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어떤 그 스승 어떤 어른 보온이라는 단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 진상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단어 붙잡고 이번 명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유도수 목사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주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달려나온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잘 뿌리 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보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고 기회가 없을 때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효도를 느끼고 누리고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며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안에 이 보호주가 은혜가 우리 자리 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도 글쎄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거나 앉아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확증하며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초라한 자리에 빠지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버지 아름다운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말씀 복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어떤 스승 그 어떤 어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눈물로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은하는 마음 효도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옛 자아는 다 꺾여버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은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한평생 주님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보은과 은혜로 무장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